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폭타. 폭타. 자, 오늘은 제가 급 만남 이루어졌습니다. 네. 네. 자기소개 살짝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지르 마림바라는 음악 커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예지르고요. 지금 제가 고민은 아직 이제 유튜버로 성장하고 싶은데 잘 안 돼가지고 10만 과연 할 수 있을지 그 때문에 여기 찾아왔습니다. 자, 저는 참고로 복타는 670만 유튜브고요. 예, 우리 또 선배님 1만 유튜버. 예. 아유, 네. 아, 진짜 600명. 예. 앞을 보면 한참 남았는데 또 뒤를 보면은 또 열심히 한 것 같고. 그럼요. 이제 또 마음이 계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나름 합방이고요. 해보겠습니다. 자, 10만. 네네, 10만이 될 수 있을지. 기원하면서. 아, 네. 네. 정말 잘 나와주기를 이제 집중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만. 다시 한번 채널명이 예지로. 마림바요. 마림바. 좋습니다. 일단 한 장의 타로 제가 선택했고요. 네. 이게 키오드 타로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좋은 타로가 나와주기를 바라면서. 아. 다른 거 할까요? 이거 진짜 이거 10만 중요한데. 제가 타로를 드릴게요.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아, 진짜요? 예. 자, 신중하게, 신중하게. 예. 10만 분명히 갈 거라고. 예. 이걸로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마림바는 손가락 사이에다가 이게 뭐라고 채를 뭐라고 하죠? 네, 껴서 이렇게 한 네 개, 한 세 개 끼시더라고요. 따다다다다닥 하는. 예, 그런 겁니다. 자, 마림바 좋습니다. 10만. 네. 가자, 가자. 자, 살짝 시간이 예, 시간이 걸린다 그런 음이 나왔고요. 당연히 시간 걸리겠죠. 네. 네. 왜냐면 이렇게 먹이를 노리는 예, 창이 나왔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 예, 목표를 가지고 예, 쫓아가는데 도망가겠죠? 약간 쫓고 쫓기는 싸움을 상징해요. 그래서 약간 시간이 걸린다. 어리를 빚. 예,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다시 두 장의 카드 선택해 주세요. 하나, 둘. 감사합니다. 자. 마림바, 예지로 마림바, 10만 가자. 가볼까요? 네, 계획, 아까 말씀드렸죠? 계획된 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자, 황제 타로. 예, 그게 무슨 의미냐? 황제예요. 가지고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풍부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채널의 기운을, 채널의 운세를 봤으니까 채널의 기운이 있겠죠? 예, 채널의 기운 역시 10만 갈 수 있는 충분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예. 어떠십니까? 예. 저는 이 카드가 참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쵸? 뭔가 예. 되게 좋은 괜히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아. 예, 예. 굉장히 논리적이면서 차분하시고. 아. 예. 그런 성격이 제가 보기에도 많이 잘 드러난 아. 것 같아요. 예. 자, 세 장의 카드인데 좀 아쉽죠? 이제 네. 여기서 시간이... 예. 여기서 만약에 네. 사실 더 좋은 카드가 나올 수도 있고. 네. 예, 타로는 항상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네네네. 가자. 자, 세 장. 예. 일단 상황은 그래요. 예, 자신이 원하던 계획으로 예, 10만까지 가는 건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 예. 그 사이에 어떤 굴곡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10만 뒤에 50만 대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가보겠습니다. 네. 전차의 타로예요. 전차의 타로. 예. 이거 약간 위기입니다. 이거는 예. 자, 이 전차의 타로 느낌 어떠세요? 되게 뭐랄까 계산적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계산적이면서 바퀴 두 개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밀어붙인다는 의미고요. 자, 부정적인 타로가 네. 두 장 나와줬지만 저 이 전차의 타로가 나왔기 때문에 예, 충분히 상세하고도 낫습니다. 자, 이 얘기는 약간의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타로가 자, 지금 예, 1만에서 10만 가자. 자, 시간 좀 걸린다고 그랬죠? 네. 시간이 왜 걸리느냐? 자, 예기치 못한 트러블이 살짝 있어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또 쫄깃하지가 않잖아요. 아, 그렇죠. 예. 쫄깃하지 않으면 예, 또 재미가 없죠. 예. 자, 그
위기를 전차의 타로가 예, 시기적절하게 예, 누른다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요. 이게 사실 전차의 타로가 안 나왔을 때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부정적인 타로가 두 개 나와줬지만 전차의 타로가 나와줌으로써 예, 굉장히 많이 상세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혹시 예정하시는 마리마님이 어느 시기가 될까요? 내년 뭐 상반기 아니면 뭐? 저는 네. 내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 네. 이렇게 하시죠. 마림바 10만. 네. 복타 1만. 가시죠. 아, 네. 복타. 복타. 자. 정말 좋은 기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네. 예. 제가 타로기 때문에 조언을 말씀을 조금 살짝 드린다면 네. 전차의 타로는 굉장히 힘이 센 거니까 계획한 대로 무조건 밀어붙이셔야 돼요. 아, 네. 그리고 이런 살짝 꼭 다가오는 위기들은 네,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차가 있고 황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계획된 선에서 오는 거예요. 아... 아마 머릿속에 다 있는 게 네. 오는 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전혀 주저하지 마시고 달려가시면 아... 저와 함께 또 10만과 1만을 아... 기념하는 영상을 아... 또 찍지 않을까.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뭐 제가 이 정도 말씀드렸는데 어떠신지 소감 한마디. 확실히 뭔가 위기가 있고 이런 저는 그냥 이 카드랑 이 카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근데 제 성격을 너무 잘 드러내주는 것 같아요. 확실히 계획하고 막 밀어붙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 네. 그렇죠. 네, 제가 정말 오늘...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예, 마리만 예지로 마리만님 오늘 뵙고 예. 네. 제가 깜짝 놀란 게 구독을 하고 있었다는 거 제가 아. 예. 언젠가 제가 봤을 거예요. 막 신기하다 이러면서. 예. 예. 아유, 실물. 예. 그래서 그때 대단히 영광스럽게 아, 생각하고요. 네. 저야 말로. 너무 감사드리고 아직 애기애기한 유튜버인데 또 조언의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예. 예. 약간 기름칠 좀 하고. 아, 네. 예. 이렇게 해서 저 만나 뵙게 돼서 힘이 나고요. 아, 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지로 마림바 네. 10만을 기원하며 네. 복타 복타 감사합니다.